여러분들 송정의 전쟁맨입니다. 오늘 유튜브 팬분 만났습니다. 자, 팬분 만났는데 제가 유튜브 팬분께서 선물 드리는 걸 선물을 준 거를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에 자꾸 열거는 절대 안 해드립니다. 자꾸 열거는 안 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요 옆에 손만 들어가도 제가 조금만 열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안에 손을 넣었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멀리 다른 데로 바라보고 이 안에 비누로 봉투를 내든지 뭐를 하나 끄잡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뽑게 하거든요. 자, 손만 넣고 아무 때나 보십시오. 저를 뽑으면 안 돼. 아무 끼나 한번 뽑아보십시오. 네, 아무 끼나 한번 뽑아보십시오. 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먹어? 아, 박스 같은 건 안 되는데 본인은 못하는 건데 박스는 말고 비누도 한번 잡아보세요. 비누 정도? 네, 비누 종류 아무 끼나 잡고 하나 붙잡으면 되죠. 와, 야, 진짜. 자, 여러분들, 자 이거를 뽑았습니다. 이것만 하도. 여기 뭐냐 하면은, 자, 편도 한번 열어보세요. 아, 네, 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거를 팬분께서는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할지 모를 겁니다. 그쵸? 아, 기폭이요? 예. 아. 자, 여러분, 요거, 기폭. 자,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낚시터에 왔을 때, 네네. 낚시터에 왔을 때 선수들이라든지,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기폭이자, 브라시자, 자, 여기 만대코 구멍이 있겠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아까 분명 생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가 생수권이 아니고 물통 큰 걸 하나 들고 왔을 때, 여기에서 물이 나오겠죠? 요 선을 연결하면, 그쵸? 자, 여기 자체는 기포기 선입니다. 자, 기포기 선이고, 그 다음에는 요 안에 충전, 딱 떨어지면은 충전해가지고 사용을 가능합니다. 어, 진짜 좋은 선물 뽑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거 뽑았어요. 그거 잠시 놓고 이거 좀 봐주세요. 아, 네네네. 요거에 제가 본인이 그 자유성명을 내가 다 했을 때는 오늘 본인이 진짜 이거는 원투를 하던 지나치고 하던 이제 팬분께서 이제 스승님께 요 하나 가져서요. 요 하나 가져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가지고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자, 여러분, 이게 금방 뽑기를 해봤는데, 유튜브 팬입니다. 팬분이고, 그러고, 예. 자, 유튜브 팬분이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야기를 샀을 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실 때, 본인이 박스를 잡았습니다. 박스를 잡았는데, 내가 앞에 물었습니다. 찌낚시는 할지 아십니까? 그때는 찌낚시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잡아서 뭐 니르까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요거를 잡았거든요. 첫 번에 요거를 잡았는데 찌낚시를 못한다 하기에 요거를 말고 다른 거를 비누를 잡아가라고 저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거 오늘 팬분께서 이렇게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아니, 저는 낚시를 미국한테 이런 경우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날씨터에 왔을 때 날씨를 적고 마치고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거는 다 당연히 가지고 가고, 네. 또 가다가서 남들이 버린 게 있어서 챙겨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네. 그런 때는 고기는 좀 여러분이 안 가져가서 그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사러 방생해주고, 살려주고,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낚아내는 손만 놓아주는 목적이 딱 그런 거죠.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앞으로 낚시풀에 가시게 되면, 좀 다른 곳 가시게 되면, 그 아래처럼도 좀 체크해서,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 두루박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루박 저기에서 한 물 한 세븐 네븐 떠가지고, 갯바위에 내가 하던 바지 밑밥도 바닥에 묻었던 바지에 체크해서 좀 시끄러워지고. 네, 네. 자, 여러분, 그, 우리, 그, 저, 팬분께서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고 재밌게 낚시하시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낚시 문화를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